오늘 날씨가 무지 좋네요. 지금 저는 올겨울 장박을 하려고 지금 장박지로 가고 있습니다. 짐을 바리바리 차에다 싣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이제는 뭐 함덕이나 뭐 김녕 이런 데서 장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힌 장박지를 섭외를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은 반가우실 수도 있고 굉장히 신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장박지 세팅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아, 햇빛이 엄청 지금 눈부셔가지고 이 장박지 굉장히 안전한 곳이야. 제가 몇 년 전에 함덕에다가 장박을 했다가 화목난로를 도둑 맞았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렇게 뭐 도둑을 맞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어디 장박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여기는 보안도 잘 돼 있고 굉장히 괜찮은 곳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으차! 아, 왠지 낯이 익죠. 민철이네입니다. 민철이네. 민철이하고 딜을 했죠. 네, 겨울 동안 여기다가 이제 내 텐트를 쳐놓을 테니 너네가 써라. 아유, 우리 또 강아지들이 엄청 짖네. 일로 와, 명수. 왜 명수? 아니야. 엄청 짖네, 엄청. 알았어. 그만. 아유, 명수가 집 지킨다고 엄청 짖어. 아이고, 민철이랑 딜을 해가지고 민철이의 마당에 올겨울 동안 이제 장박 텐트를 예, 쳐놓기로 했습니다. 아, 정리가 잘 됐죠 지금. 저쪽이 이쁘고 저는 여기 구석에다가 이제 텐트를 칠 거예요. 장박 짐들이 많아서 먼저 짐을 좀 옮기겠습니다. 아, 공간이 펜스 때문에 협소해가지고 아, 고생 엄청 했네요. 아유, 아, 이거 화목난로 이거 누가 훔쳐가가지고 구멍만 남아있네. 참나. 텐션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뭐 아쉬운 대로 뭐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아, 이제 가구를 넣어야 될 차례.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세팅을 끝냈습니다. 아, 너무 더워. 여기는 올 때마다 날씨가 좋아. 지금 세팅을 끝내고 아, 도저히 목이 말라서 아, 민철이한테 얘기를 해서 캔맥주 하나를 갖고 왔어요. 냉장고에 많더라고. 아, 캔맥주 한 캔 먹고 아, 낮잠 한숨 때리고 가려고. 아, 진짜 시원하겠다. 삐리빠라뽀. 아, 이거 맥주 500 이런 거 막 원샷 하는 양반들은 정말 그 초능력 아니야? 초능력? 이게 다 쳐놓으니까 뿌듯하긴 한데 이쪽 부분이 조금 텐션이 약하다. 저쪽 바깥에서 이거를 각에 맞게 딱 잡아 당겨야 되는데 아, 바깥에 상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완벽하게 세팅을 하지 못했어. 그래도 뭐 여기가 뭐 뻥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 불고 이러면은 날아가고 막 이런 위치가 아니라서 말 안쪽에 이게 들어와 있는 위치라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쳐놔도 크게 걱정은 없다. 여기가 또 이제 민철이네 집마당이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또 알리에서 기가 막힌 아이템을 샀지.
요거 요거 요거. 아, 왜 이렇게 무거워. 아유 씨. 이게 뭐냐면은 가방이거든요. 캠핑 가방인데 이게 네이처 하이크에서 나온 거예요. 네이처 하이크가 물건 잘 만들어 얘네. 이거를 IGT에 딱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거치가 되게끔 만들었어. 와 얘네 정말. 이거 얼마냐면 2만 한 3천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세일 해가지고. 자 알리는 짱이다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대단한 쇼핑몰이다. 그리고 이 옆에 사이드 랙은 네이버에서 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노우피크 정품은 아니고 이거는 국내 뭐 어떤 카페에서부터 이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아예 상품으로 이게 나와 있더라고. 2단 랙이 요 밑에 이거는 요거는 스노우피크 그 바구니거든요. 요건 원래 있던 거. 그러니까 얘네가 딱 요 시스템을 딱 해서 팔더라고.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리에서 요 가방하고 그다음에 요 랙을 새롭게 이렇게 구비를 했습니다. 자, 이 클래식이 이 IGT가 벌써 10년도 더 된 건데 아직도 이렇게 관련 상품들이 새롭게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주로 비가 오거나 혼술 촬영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은 이제 민철이하고 재우씨가 오붓하게 언제든지 사용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뭐 집 마당에 포장마차 하나 생긴 거지 뭐. 민철이하고 뭐 저희가 뭐 그런 또 각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 요런 이제 이벤트성 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캠핑 간 영상을 올렸었는데 여기 이 영상에 또 우리 왕초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때도 아 빨리 이 왕초님에 대한 이 답변을 빨리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게 차일피일 미뤄져가지고 이제서야 왕초님의 댓글에 답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달렸냐면 왕초님이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형님 안녕하세요. 왕초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늘 영상 잘 보고 일부러 챙겨보고 있습니다. 늘 주변 분들과도 잘 지내시고 지인분들도 항상 많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형님이 좋은 분이라서 주변 분들과도 소통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존경스럽고 저까지 행복해지네요. 부끄럽지만 저는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네요. 친구나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혹은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 있으시면 왕초에게도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댓글을 그때 뭐라고 달았냐면 닉네임에 임팩트가 있어 잘 계시나 궁금했는데 안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사실 그래 보이는 것뿐이지 누군가에게 조언할 만큼 잘하고 있지 못해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peace. 이렇게 남겨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영상으로는 뭐 다 좋죠. 영상으로 싸우는 영상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마음에 있는 그 아쉬움이라든지 좀 서운한 그런 거를 영상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은 항상 재밌는 영상만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벌써 이제 40 중반에 넘어가고 이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은 지금 뭐 거의 1년에 뭐 한두 번 연락을 할까? 뭐 그 정도고 뭐 대학교 때 같이 살던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도 분기별로 한 번씩 연락할까? 그 생존 여부를 묻는 안부 전화 정도? 그렇게 뭐 많지 않아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 와서 9년 동안 살면서 알게 된 이제 동생들이나 친구들 혹은 형님들 그런 분들도 뭐 그렇게 왕래가 잦거나 매일같이 만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들 뭐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바쁘니까 그리고 마음 맞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는 포포용하고 뭐 동동이, 김목수 뭐 여러 사람들이 제 영상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그들도 시간이 많았고 저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주 술도 먹고 말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포포용도 바쁘고 김목수도 바쁘고 뭐 다들 바빠요. 각자 생활의 전선에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왕초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뭐 자주 보거나 그러진 않는다. 근데 이제 대인관계가 왕초님이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친구가 한 명도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저는 뭐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는데 친구가 한 명쯤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뭐 단 한 명도 여태까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왕초님의 그냥 성향이 아닐까? 굳이 뭐 이렇게
친구를 만들거나 뭐 그러는 성향이 아니신 거 아닌가. 근데 뭐 그거를 여태까지 살면서 불편한 점을 못 느끼셨으면 굳이 그거를 바꿔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 제가 편하게 연락하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동생들한테 좀 편하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동생들도 되게 부담스러워 할까봐 연락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있고, 뭐 친구들도 이제 각자 지금 한참 자리를 잡고 그럴 때라 이제 뭐 거리감도 있고, 저는 이제 여기가 고향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난 친구들은 동년배가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이제 나도의 홍석이고 한 명은 이제 동동인데, 둘 다 이 바이오리듬이 저랑 반대야. 이 친구들은 밤에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이고, 저는 주로 이제 오전에 아침에 활동하는 그 사이클이라,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려면 거의 이제 밤에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9시 10시면 거의 뭐 해롱해롱 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뭐 왕초님이 뭐 대인관계에 대한 거를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저는 뭐 노력하진 않아요. 노력하진 않고 그냥 부담을 안 주려고 합니다. 예, 부담을 안 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같이 나눌 게 있으면 좀 나누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광고 촬영이 들어왔다. 제가 음식점에서 광고 촬영이 간간히 들어오니까 혼자 가는 것보단 여럿이 가서 이렇게 또 먹는 게 또 푸짐해 보이고 이래서 그때 이제 뭐 동생들을 부른다던가 뭐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저도 뭐 영상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렇게 뭐 그렇진 않다. 네.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뭔가 큰 숙제를 한 기분이라 굉장히 마음이 좋네요. 아, 민철이가 이게 통닭이나 한 마리 튀겨왔으면 좋겠다. 바람도 안 불고 너무 따뜻해. 지금 반팔 입고 세팅을 하다가 땀이 너무 나가지고, 와, 땀으로 범벅을 했네. 아무튼 왕초님, 여태까지 뭐 큰 불편 없이 뭐 이렇게 살아오셨다면 굳이 뭐 큰 에너지를 써가면서 뭐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은 마음입니다. 각자의 성향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정말 뭐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쓰다 보면 그들이 이제 진심을 알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조언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업무 참조하시고 아무튼 매번 이렇게 영상에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땡큐. 그럼 저는 이 맥주 한 캔을 먹고 낮잠 한숨 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뿅! 화목난로가 있던 자리에 등유난로가 와가지고 참 안타깝다. 여기 화목난로를 떼야지 이 자세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야전침대를 깔 거예요. 침낭하고 다 갖고 왔죠. 야전침대를 깔고 여기서 이제 오침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계속 깔아놓을 순 없어. 왜냐면 명수랑 똥코가 있기 때문에 쟤네가 여기 깔아놓으면 100% 올라와서 잔다고.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럼 뿅. 아주 좋아. 아주.